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이제 리더십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더십이 뭐였냐면요,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얘기였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마음에는 가득한 정말 버려야 될 그런 독들이 많다. 그래서 그 독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독들이 버려지고 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정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공정성 이론이요. 그 공정성 이론이 뭐냐면은요, 다르게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차별해서 주는 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혹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벌 주고 자르고 쫓아내고,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이것이 현대 경영학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경영학의 큰 베이직한 기본 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습니까?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예, 그 모티베이션에 진화된 이론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동기부여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공정하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정성 이론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정확히는 마태복음이라는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농장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옵니다. 나와서 인부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면은, 그 당시 이제 화폐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이제 일종의 품삯이죠. 그거를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기로 하고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이른 아침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좀 시키다가 또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또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을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침에 그랬고, 점심 무렵에 그랬고, 또 점심 먹고 또 좀 그랬고, 또 이제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야, 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지금 첫 시간부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요. 이것이 현대 경영학의 키워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영학으로 옮겨놓은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공정성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난 저 사람보다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왔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2시간 더 일했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3시간 더 일했잖아요. 또 난 놀지 않고 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량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주게 되면은, 돈을 똑같이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거의 퇴근 시간에 왔는데 왜 1달러 주는 겁니까? 왜 한 단위의 데나리온 주는 겁니까?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제 경영학 용어로 얘기하면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회사 같으면은 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합니까?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뭐냐면은 연봉제, 성과급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연봉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요, 일을 더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성진도 빨리 시켜주는 겁니다. 인정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경영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연봉제 성과급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론의 바탕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공정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이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등하게 똑같이 누구나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똑같이 주는 것을 균등 혹은 뭐 공평, 형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차이를 두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를 두는 줄 압니까? 예,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을 차이를 두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fair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옮기면 공정하다는 거죠. 그것이 공정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경영학의 가장 밑바탕에 베이직으로 기초로 깔려있는 이론이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차이를 두고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현대 기업의 조직의 경영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그 정반대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일을 제일 적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주기로 했으면은 그보다 두 시간 전에 온 사람은 좀 더 줘야겠죠. 그보다 두 배로 한 사람은 두 데나리온을 줘야 되겠죠. 예, 그것이 현대 경영학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동기가 부여되고 더 열심히 하고 그 이론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영학의 이론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나요? 예. 월급을 받으시나요?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적게 한 사람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급여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영학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임금체계도 만들어져 있고 조직체계도 만들어져 있고 인사체계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 경영학을 이루고 있는 정말 굉장히 큰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기본 철학 중에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경영학적인 이론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엉터리죠. 틀린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말이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직장인들, 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넌 연봉이 얼마냐, 넌 월급이 얼마냐, 너네 회사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죠. 근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여성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술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자랑들을 합니다. 그럼 넌 월급이 얼마냐, 뭐 연봉이 얼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나보다 학교 다닐 때 혹은 뭐 일을 할 때 친구니까 저 친구가 공부도 훨씬 나보다 못했지만 알거든.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어떻게 줄을 잘 서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을 좀 더 받고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불평과 불만을 쌓게 되고 그러다가 에이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겠다, 그러고 이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친구는 매일 놀고 먹고 아침에 와서 신문만 보고 또 점심때 되면 일찍 나가서 점심 먹고 한참 있다 들어오고 정말 게으름을 피우고,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보고서 내고 그랬는데 만약에 월급이 같다면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똑같이 성진한다면,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평가체계가 있고 그 평가체계에 따라서 급여도 덜 주고 더 주고 성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이 성경 구절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성경은 희한하네. 너무 많이 다르네. 저는 경영학을 수십 년 공부해온 사람으로 이거는 도저히 안 맞는 이론이야.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영학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모티베이션, 그 중에서도 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둬야 되는 공정성 이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아침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퇴근 시간 직전에 와서 얼렁뚱땅 하다가 똑같이 한 대나리온 급여를 같이 받느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다. 경영학에서는 완전히 이런 이론은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데 이건 아니야 그랬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회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회사가 훨씬 더 다른 회사보다 더 잘 되고 좋은 기업이고 훨씬 더 급여도 많이 받고 생산량도 높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경영학을 고쳐야 될까요? 예, 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케이스가 정말로 지구상에 존재를 하고, 제가 여러분께 처음부터 말씀드려왔던 그 마음이라는 세계, 그 세계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업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사례로 가기 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니 저 사람은 한 대나리온은 줬다 이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그랬더니 말은 안 하지만은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대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주인님,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어째 이렇게 줍니까? 라고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것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업의 비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뜻이래요. 그것이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의 뜻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 뭡니까? 몇 주 동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드렸던 뭡니까? 예,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그 주인의 생각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뭐라고요? 늦게 온 사람과 일찍 온 사람과 일을 잘한 사람과 일을 못한 사람과 그 사람이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 주인의 뜻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포도원 품꾼은 난 저 사람보다 많이 했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아침 일찍 왔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잘 했으니까 더 받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경영학의 공정성 이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리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이것입니다. 리드란요,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겁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직원들의 서로 간에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가 이제 자주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쯤 와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곳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그 마음이 모두가 다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직원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와 이것들이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더란 직원들을 서로 믿게 만들고 믿음을 형성하게 만들고 조직 내에서 상호 간의 직원과 리더 간의 신뢰를 쌓게 하고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진짜로 가능한 얘기인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서 니혼 덴산이라는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요, 여러분들 M&A라고 아시죠? M&A. M&A라는 것은 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겁니다. 두 개의 기업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 회사의 사장인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람은 재생기업의 왕이다 혹은 뭐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기업을 인수합병해가지고 그 기업을 살려내는 겁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요, 조그마한 정밀한 소형 모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이 니혼덴산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40개의 기업이 그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으로 따지면 약 한 13, 4만 명이 되는 아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3명, 4명이 조그마하게 한 서너 평짜리 공장에서 그 조그마한 소형 모터를 제조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불과 30-40년 만에 한 70몇 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거의 50년쯤 됐네요. 40년에서 50년, 50년이 채 안 됐네. 이 정도 커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초점이 있지만은 뭐냐면은 인수합병한 그 기업들의 종업원들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내쫓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요. 단 한 사람, 최고 위에 있는 그 사장만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후가 되면은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혹은 길면은 1년 이상이 돼, 1년 이 정도 되면은 그 기업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그대로예요. 다른 걸 뭘 바꿨느냐? 아니요. 사람도 그대로, 기술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그 CEO의 철학이 뭐냐 그러면요, 왜 자기가 기업을 인수합병한 그 적자 기업이 적자가 났느냐 그러면은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잘못돼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 기업의 CEO가,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CEO를 물러 교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만 바꾸면은 이 기업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사람, 그 사람은 좋습니다. 회사를 떠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절대로 당신들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믿고 1년만 속는 셈 치고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이게 합병하고 난 이후에 그 CEO가, 새로운 CEO가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예, 난 당신을 안 자르겠어. 아니, 지금 기업이 망했으니까, 그 기업이 망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된 거잖아요. 그 망했으니까 그 잘못한 사람들은 다 잘라야 되잖아요.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은 잘못한 사람들은 자르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혼덴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잘못된 기업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난 당신들을 믿는다. CEO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난 당신들을 믿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신들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이 회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가치 철학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직원들하고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것을 절대 회사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강연해서 혹은 자기 월급으로 사장이니까 그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하고 밥 먹고 또 뭐 얘기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당신과 나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가족이 뭡니까? 어떤 기업의 사장이 그랬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런 기업의 공통된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못하고 그에 따라서 밥을 좋은 밥 주고 더 많이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더 이쁘다고 많이 줍니까? 아니요.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도 없고 오로지 가족이라는 믿음과 신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 CEO는요, 직원들에게 나를 믿고 해주세요. 우리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사장은 만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런 사장의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결과 1년 후에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것이 쌓인 결과 불과 40년, 50년 만에 거대 기업 집단으로 13, 4만 명이 되는
그러한 니혼덴산이라는 큰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직원과 사장이 한 마음으로, 그것이 기업의 변화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